안녕하세요. 이번 16차 대만 선교 금수당 교회로 다녀온 장혜스더입니다. 어제 늦은 밤 간증 추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으나 정말 많이 부족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간증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가기 직전까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학원 수업을 총 5번을 빠져야 되고 다른 할 일들도 한 주간 전부 중단해야 됐기에 학생으로서의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전부 핑계 같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결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잠시 제 손과 입을 빌리셔서 세상 속의 이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니 다른 일은 신경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만 선교만큼은 누구와 함께 가는지나 어떤 사역 일정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중요시한다기보단 그냥 오로지 주님만 보고 이끄시는 대로 달리려 노력했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이번 선교에 힘쏟은 것 같습니다. 5번의 대만 선교를 갔지만 모두 금수당으로 갔던 터라서 다른 교회의 생활 환경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수당이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는 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밤에 편의점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약 5마리의 바퀴벌레와 의도치 않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씩 밟아도 죽지 않는 지네가 금수당에 놀러오곤 했습니다. 지난 15차 선교에선 코리안 파티를 준비하면서 예배당을 치우다가 직접 제 맨손으로 바퀴벌레를 살포시 안아준 경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열악하고 힘든 환경임에도 제가 계속해서 금수당을 향했던 이유는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금수당은 항상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번 주만 10번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방문하셨던 화요일은 하루에 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받은 은혜를 주워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넘쳐나서 몸둘 바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억으로 남는 일이 있었는데 오밤중에 친구들이 금수당 예배당에 모여 앉아서 한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부탁하지도 않은 연애 상담을 해준 일이었습니다. 신성한 예배당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곧이어 집사님들도 주무시러 가지 않고 모여서 들으실 정도로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저희가 아주 뻔뻔했지만 냉철하게 해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친구야, 1순위는 항상 예수님인 거 알지? 2순위는 너 자신, 3순위는 네 가족, 그리고 4순위가 여자친구여야 한다, 라면서 훈수를 뒀습니다. 어리고 뭘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을 계속 잊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친구들 보면서 주님이 안도하시겠구나, 좋아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희 금수당은 초등학교 사역이라는 일정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선교 떠나기 바로 며칠 전에 금수당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금수당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과 의복을 알려주고 찬양을 함께 부르며 율동했습니다. 그 초등학교는 얼핏 겉으로 보면 감성적이고 예뻤지만 몇 년은 닦지 않은 것 같은 선풍기에 환풍이 되지 않는 화장실, 아이들이 활동하기엔 너무나도 낮은 난간 등등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실 속의 아이들은 모두 해맑은 웃음과 밝은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기에 저는 여기 있는 이 어리고 소중한 아이들이 후에 금수당과 그 부근의 모든 것들을 부흥시키는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탁구 대회를 했습니다. 지난 15차 대만 선교에서 심심하니까 탁구나 칠까 하면서 꺼낸 탁구대가 어느새 금수당 식구들과 선교대원들이 꽉 차 제1회 탁구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1회에 이어 제2회 탁구대회를 열어 그냥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탁구에만 집중한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주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목요일엔 코리안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번 코리안 파티는 모든 선교대원들이 배정받은 임무에 대한 그 어떤 불평불만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모습들이 너무 예뻤고 아 이래서 금수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대원들이 준비한 선곡의 주제는 세상 속의 악한 것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죽음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선곡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걸 이번 선교에서 몸소 느꼈습니다.
절대 그치지 않을 것처럼 거세게 내리던 비도 전도할 때가 오면 그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금수당으로 집중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많은 선교대원들이 한 번씩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끝없이 손길 얹어주시어 조금 뒤면 회복하게끔 이끌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코리안 파티 선극 직전에 여자친구들은 한복을 입고 음식 배식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급하게 한복을 입은 채로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그 친구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시끄러운 와중에도 나름대로 방 안에서 피아노 BGM까지 틀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선곡이 끝날 무렵 그 친구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신나게 애기용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엔 절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보내시는지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더더욱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주님의 손길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 줄 아는 중국어라곤 CLCA밖에 없어서 일주일 내내 CLCA와 단순한 영어만 하고 다녔더니 귀국한 인천공항에서도 한국 직원에게 CLCA라고 할 뻔했습니다. 대만 친구들과 다음번엔 더 많은 중국어를 알아오겠다고 약속한 만큼 다음 선교를 가는 날까지 열심히 중국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금요일 날 대북 신소에 다 같이 모여 부른 찬양처럼 모든 것을 은혜, 한없는 은혜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다짐하게 된 선교였습니다. 마지막 날 금수당에서 박민식 강도사님께서 해주신 설교처럼 끝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짓는 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자 매듭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작을 위해 달려가 보려 합니다. 날씨 탓이었는지 게을렀던 탓이었는지 노방 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던 게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을 금수당 교회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많이 어리고 철없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을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주님의 음성 들으려 귀 기울이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금수당 선교, 세상에서 제일 멋진 팀장님이신 우리 장혜신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웃음소리가 전부 똑같아질 정도로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하루하루 사역했던 우리 금수당 식구들에게 정말 정말 많이 수고했고 이젠 고성 선교를 향해 함께 달려보자는 말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번 16차 대만 선교도 안전하게 발걸음 이끌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은혜 돌리겠습니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